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뭐 장학께서 요거 좀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네.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장관, 위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요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의 청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어쨌건 이거는 네 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하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예. 큰일 났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한명숙 총리 사건 재판 효력도 부인하시던 분들이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 보려고 한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문 자체에 우리 저기 홍 의원님 말씀에 반론이 적혀 있으니까요. 그대로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사가 한만호의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에 관해 조사하는 대신 오히려 한만호로 하여금 검찰 진술 조사상의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게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데려다가 교육시켰다는 한만호의 비망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13분의 우리 재판관이 계셨지 않습니까? 소수 의견은 존중해야 되고 그 나머지 전체 의견은 그럼 무시합니까? 아니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소수 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로 밝혀지게 되면 그거를 번복하라는 게 소수 의견을 적는 이유입니다. 다섯 분이 소수 의견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8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머지 8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신이 없으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자신이 없고 있는 거를 그때 당시를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명숙 총리 사건 소수 의견에 담겨 있는 그 검찰 수사의 위법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더 나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무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국민에게 확인하게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소수 의견에 네 사람이나 되는 분이 제 의견을 동조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수 의견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한명숙 총리 소수 의견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본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결 검색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안 해왔던 거죠. 안경환 당시 후보자 당시에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문 검색을 청와대가 하면 위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한계 분명히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을 그것도 그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랍습니다.